2021년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시 내 삶의 입맞추다입니다. 작가 스테이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평민시인과 아침이 주관하는 2021년 문학주간 사업입니다. 시 내 삶의 입맞추다는 읽기 쉬운 현대시 30편을 선정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시집을,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들에게는 같은 내용의 소시집을 제공하고 시를 통해서 사람과 세계와 소통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시 내 삶의 입맞추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말, 유안진. 말하고 나면 그만, 속이 텅 비어버릴까봐. 나 혼자만의 특수성이 보편성이 될까봐서. 숭고하고 영원한 것이 순간적인 단맛으로 전락해버릴까봐서. 거리마다 술집마다 아우성치는 삼사류로 오염될까봐서. 사랑한다, 참 뜨거운 이 말 한마디를 입에 담지 않는 거다. 참고 참아서 씨앗으로 연그러 저 돌의 심장부도 속에 고이 모셔져서 뜨거운 말씀에 서리가 되리라. 우리가 어느 별에서 정호승.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풀은 시들고 꽃은 지는데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별빛마다 빛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워하는 그대를 위하여 저문 바닥에 홀로 사랑의 모닥불을 피우는 그대를 위하여 나는 오늘 밤 어느 별에서 떠나기 위하여 머물고 있느냐. 어느 별의 새벽길을 걷기 위하여 마음의 칼날 아래 떨고 있느냐. 낭독자 김혜정. 내가 사랑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가끔 낭송을 하게 될 수 있는 시가 될 텐데 왜 이 두 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말하지 않는 말은 처음에 제목을 딱 보자마자 끌렸어요. 내용을 네. 보기 전에 제목 말하지 않는 말이 꼭 저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도 말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까봐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말하지 않는 말이란 시가 끌렸고 그리고 내용을 딱 봤을 때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니까 네. 조금 저랑 맞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거는 이것도 제목에서 처음 끌리긴 했는데 내용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보니까 뭐지 하면서 읽었는데 몇 번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런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우리가 어느 별에서를 선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시를 쓰고 있지만 어떤 한 시인의 어떤 그 정서는 사실 시인은 시를 쓰고 나면 그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가 이 시를 대하는 어떤 마음, 그 다음 그 시를 통해서 치유되는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이 시를 쓰게 하는 것이고 또 시를 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대구에서 그죠? 학교를 기숙사가 지금 네네네 대학교 4학년이라서 졸업도 준비하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런 참여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네. 기회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정찬우 씨의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해 주세요. 네, 제가 선택한 시는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과 이육사 시인의 광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까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광야 264.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먼저 이 사랑하는 까닭은 저희 시각장애인들 점자의 날이 있는데 점자의 날 행사를 할 때 2009년이었나 봐요. 그때 신앙송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때 심사위원장 선생님께서 그 심사평 하시기 전에 낭송하셨던 시가 이 시였는데 이 시가 그때부터 감동이 돼가지고 이 시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시가 있길래 낭송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네네네. 하지만 사랑하는 까닭은 옛날부터 많이 읽었었는데. 네네. 광야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택해놓고도. 네네. 이육사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의 그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 현실, 네. 그 삭막한 현실을 그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썼던 시였고 한영원 선생님의 이 사랑하는 까닭은 남들은 다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 두 편이지만 이 시 두 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제가 30편 현대시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두 편은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나머지 작품들도 좀 잘 챙겨보시고 굉장히 많은 좋은 시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찬우 씨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대시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신앙송하는 거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꽃 김춘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향기가 되고 싶다. 행복론 조지훈. 멀리서 보면 보석인 듯, 주워서 보면 돌멩이 같은 것, 울면서 찾아갔던 산 넘어 저쪽, 아무데도 없다. 행복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혼자서 들여다보며 가만히 웃음 짓는 것. 론의 조지훈. 이 시는 이제 내 마음속에 행복이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이 커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의 행복이 그 돈에 비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고 소중한 거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 행복이 큰가에 따라서 제 행복도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해서 이 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윤정희입니다. 서정주님의 눈이 부시게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 고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릴 요리다. 영전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부에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고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유리창 1 정지용.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옷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은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신사이거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아, 시 두 편 읽느라고 애썼죠? 아니요, 재밌었어요. 첫 번째 김소울님의 진달래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읊었고요. 처음에 뭐 어릴 땐 그 뜻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 김서울님이 무슨 심정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너무 그 님이란 게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몇 번을 곱씹어서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더 감동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진달래꽃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리창. 네. 유리창은 그 시인이 사실은 자식을 먼저 잃고 네. 아버지의 슬픔을 이렇게 네. 시로 네.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유리창을 선택을 했는데 네. 유리창이 네. 왜 선생님 마음에 들었는지 짧게. 밤에 되게 두리번 비가 막 쏟아지는 날 갔는데 왠지 그날 슬프더라고요. 갑자기 슬픈 생각 이것저것 슬픈 생각. 또 9월이 다가오니까 하늘로 가신 파파 길도 다가오고 돌아가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 조금 이 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풀 김소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녹는다. 겨울 강가에서 안도현.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흥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 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 추수정 선생님 두 편의 시 감사합니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겨울 강가에서 이 시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강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희생? 그 희생은 뭐 부모님의 희생도 될 수도 있고 또 언인들의 그런 어떤 아낌없는 그런 사랑? 그런 걸 느끼면서 강이 얼마나 이 눈이 녹아내리는 게 안타까웠으면 이랬을까. 가장자리부터 예. 네, 보호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감동이었고 저는 평소에 안도현 시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택했고요. 풀은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풀이 사실 이름이 없잖아요. 맞네요. 꽃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강이남 그러면서 우리 장애인의 그런 강이남 그런 삶 끈질기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걸 많이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풀처럼 나도 이렇게 강인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름은 없지만 네네. 예.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예. 풀의 힘처럼 살아고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눈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편지 김남조.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의 분이겠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일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주는 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용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봐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변명 마종기. 흐르는 물은 외롭지 않은 줄 알았다.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흔들며 예식의 춤과 노래로 빛나던 물길.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지만 가볍게 보아온 세상의 흐름과 가버림. 오늘에야 내가 물이 되어 물의 얼굴을 보게 되나니. 그러나 흐르는 물만으로는 다 대답할 수 없구나. 엉뚱한 도시의 한쪽을 가로질러 길 이름도 방향도 모른 채 흘러가느니 헤어지고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우리.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마음도 알 것 같다. 밤새 깨어있는 물의 신호 중 끝나지 않은 물의 말소리도 알 것 같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사흘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 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저희는 껍데기 문화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이 껍데기가 온전한 것 같지 않은 우리 사람도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그런 의미로 껍데기는 가라고 외치고 싶은데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껍데기는 가기 힘든 거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 와중에도 껍데기는 가고 정말 알맹이만 남아서 그 알맹이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답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봉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유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잖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할롱할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센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저는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타. 궁도 다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훨씬 마음 편하게 무사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낙하라는 시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그 중도 장애를 통해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떨어진 낙하는 다른 나무의 거름이 되거든요. 그 거름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센터에 물을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근데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함께 하자. 우리 다음 장애인들은 더욱더 함께 어울리게 편한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떨어진 하나의 낙화 되어서 다른 새 세면들을 살리는 귀한 낙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더 라스트 라스트 트레인 고장환. 저무는 역도에서 너를 보냈다. 비에야 개찰구에는 보스는 차표와 함께 찍힌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병든 역사가 화물차에 실리어 간다. 대합실에 남은 사람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 나는 이곳에서 카인을 만나면 분노와 울리라. 그
거북이요. 느릿느릿 추억을 느릿느릿 추억을 씻고 느릿느릿 추억을 씻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비첩 천상경.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네.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빗속에서 놀다가 구름 순둑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담쟁이 도종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뚫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뭐 벽이라는 게 어떤 개인 삶을 제한하는 뭐 이런 한계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벽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떠올렸냐면 처음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벽. 네, 장벽들. 억압 엄청 막적인 구조? 뭐 이런 거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담쟁이는 아주 연약하지만 이 장벽을 이렇게 극복하잖아요. 넘어서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 시를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담쟁이도 아주 연약,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지만 강한 어떤 것도 아니지만 이 거대한 이제 장벽을 넘어서는데 나라고 탈 수 못할 거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 특히 이런 저희 살아갈 때 힘든 어떤 제한을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들 그런 장벽들을 제가 저도 한번 파괴하고 이런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제일 또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는 게 함께 네 그래서 이 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 저녁에 김광석.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은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저녁이라는 이 극기만 떠오라도 지금도 제가 울컥하는데요. 어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대요. 아, 열흘 뒤로 돌아가서 엄마가 나를 보고 있네. 이 시를 이게 입고 떨고 떨궜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원한 게 많구나. 그 살아있을 때 잘해라 말이 이제는 제가 느끼겠어요. 그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1년 문화주간 작가 스테이지 시 내 삶의 입맛주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조해주신 장애인 1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끝으로 읽는 시, 시력 가까이 당겨 읽는 시, 그리고 온몸으로 읽는 시와 함께하면서 공감과 소통에는 장애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를 문학과 함께 견뎌내시길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